예,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기 보니까 초면이신 분도 있고 구면이신 분도 있는데 초면이신 분 한번 잠깐 손들어 볼래요? 알고 수업을 해야 되니까. 예. 그래요. 그럼 구면이신 분들은 뭐 한번 들었던 얘기 한번 더 들으신다고 생각하시고. 예. 오늘 날씨가 엄청 더운데, 하여튼 뭐, 여러분들 공부하시는데 상당히 힘드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러분들 그, 이제 연구반이죠. 예, 연구반은 이제 통신이론 및 시스템이 이제 그 3주 수업이 진행이 되죠. 이제 3주, 이제 파이널로 가면 이제 두 번으로 더 주는데, 일단, 이 통신이론 시스템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그 기복이 심한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나올 때는 나오다가 또 안 나올 때는 또 안 나오고, 그런 특성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 포기하고, 바이패스하고,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들이, 개중에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그 위험한 생각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바로 전, 114회죠. 바로 그 7월 7일 날 봤었죠. 그때 시험에서는 통신이론이 한 문제도 안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다음 시험에 이제 안 나올 거야. 그리고 또 안 했다가 또 왕창 나오면 이제 또 떨어지는 거고, 이제 그런 특성들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그 KCA를 제가 한번, 8월 10일 정도 한 방문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정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출제 비중, 출제 비율, 이런 거를 밝혀라. 이게 뭐 널뛰기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언제는 왕창 냈다가 언제는 또 안 내고 그러면 준비하는 학생들은 굉장히 힘들다. 시험이라는 거는 객관성, 보편성, 타당성이 있어야 시험인 거지 뭐 지금처럼 널뛰게 하면은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좀 얘기를 뭐 본부장도 만나고 한번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통신이론 시스템은 뭐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이죠.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이고 기술사 준비하시는 분들이 제일 시간 투자도 많이 하고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하고 하면 안 되겠냐. 먼저 시험처럼 뭐 그렇게 문제가 나온다면 안 하고 해도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전혀 아닌 게 나중에 면접에서 또 맞닥뜨려요. 면접에서. 그러니까 면접에서는 교수가 한 사람 들어갑니다. 교수가 한 사람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면접에서 또 맞닥뜨려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그 쉽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면접 지금 뭐 2년째 보는 사람도 있어요. 2년째.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게 뭐냐면 기초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현업 경험은 굉장히 출중하신데 아주 기본적인 뭐 샤논의 뭐 표본화 정리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도 답변도 못하고. 뭐 에너지 신호가 뭐예요? 전혀 답변 못하고. 근데 어떻게 합격을 시켜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실 거는 통신이론은 지금 뭐 출제 들어가는 사람의 취향에 따라서 나왔다 안 나왔다 널뛰기가 심하다는 거.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안 해도 되냐? 그건 엄청 잘못 생각하고 계시다는 거. 왜? 최종 합격을 못 하실 거라는 거예요. 왜? 면접에서 뭐, 세 명이 이제 면접 들어가면은 가운데 있는 좌장이 보통 교수가 좌장을 해요. 양 사이드에 기술사가 두 명이 이제 포진하는 이런 식의 면접을 진행하는데 분위기를 좌장에다 씌워잡아요. 보통. 그러면은 뭐, 이런 것도 대답 못 하시네? 이렇게 분위기 잡으면 그냥 떨어져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신이론은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어려운 과목입니다. 포기해서는 안 될 과목입니다. 그리고 먼저 시험처럼 한 문제도 안 나올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학원에서는 뭐 어댑티브하게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반에는 통신이론 비중이 높고 파이널에는 비중을 줄이고 이렇게 좀 조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된 부분들이고, 그리고 통신 이론 시스템을 기술자들이 강의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기술자는 자격이지, 자격이 있다고 뭐 강의를 하고 뭐 그런 부분은 설계감이나 공학 쪽은 가능한데 이론 쪽은 어려워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제가 아주 저는 빠지고 싶은데 제가 빠지지 못하고 계속 여러분들 좀 이렇게 얼굴 면대면을 하는 것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글쎄 뭐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뭐 학원 열어 가지고 뭐 방송이라든가 뭐 기술사라든가 뭐 여러 분야에서 뭐 굉장히 탁월한 업적을 만든 건 사실인데 하나 못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술고시.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은퇴하기 전에 기술고시를 한번 시어잡고서는 분필을 좀 놓고 싶다. 이런 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시반을 제가 한번 키우려고 여기로 이전시킨 것도 그런 의미가 강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3층에 있다가 1층 오시니까 어떻게 저 담배 피는 분들은 더 편하시죠? 어? 담배 피는 분만 편하신 건 아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좀 그 부분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뭐 정책적으로 좀 신경을 쓰는 게 이제 고시반을 지금 기획을 하고 있어요. 기술 고시 아마 성과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특성화고 공무원이나 이런 거는 뭐 성과를 많이 만들었어요. 특성화고라고 여러분들 모르시죠? 공고에서 세 과목만 보고 서울시 공무원 되는 제도가 있어요. 교육청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엄청난 특혜죠. 엄청난. 그런데 그쪽을 그게 3년 전부터 시행이 됐는데 저희가 어떻게 운 좋게 그냥 3년 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쪽 시장을 좀 많이 시어잡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혹시 주변에 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다거나 아니면 뭐 자녀가 특성화고에 뭐 진학을 했다거나 그런 분 있으시면은 상담을 받아보세요. 그러면은 굉장히 큰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특성화고를 지도한 경험으로 얘기하면은 특성화고 공무원 된 애들의 부모 직업이 학교 교사, 그 다음에 공무원, 알고 다 이렇게 넣는다는 거죠. 괜히 인문고등학교 넣어서 어중간하게 뭐 점수에 맞춰 대학 보내고 이게 아니고 철저하게 이제 자기 자식이 뭐 중위권밖에 못하고 뭐 인문계 가봐야 뭐 좀 비스무리한 대학 갈 것 같고 그러니까 아예 특성화고 가서 그냥 3학년 때 공무원 만들고 뭐 대학이야 뭐 공무원 하면서 다녀도 되는 거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참 정부의 비대칭이 심각하구나. 그래서 제가 그리고 특성화고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많이 성장을 시켰고 그래서 특성화고는 뭐 아마 제가 볼 때 여러분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얘기하시면은 정보를 공짜로 다 드릴게요. 굉장히 고급 정보입니다. 여러분들 필요하시다면은 얘기하세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고시반 쪽으로 제가 좀 치중을 하려고 하는데 고시반의 한계가 뭐냐면은 학교에서 나오질 않아요. 뭐 한양대 고시반, 연대 고시반, 뭐 서울대 고시반 그래가지고 학교에 그 고시 그게 있어가지고 그걸 어떻게 학원으로 좀 끌어올 거냐 이제 그게 좀 고민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하여튼 뭐 많이 좀 고민을 하고 있고. 민간 경력자라고 또 있어요. 5급으로 가는 거 있죠. 피셋이라고. 그거가 이제 똑같은 5급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타이틀도 뭐, 이제 고시 타이틀을 붙일 수밖에 없어가지고 여기로 이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쪽에 3층은 안 쓰는 게 아니에요. 쓰고 있어요. 쓰고 있는데,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좀 이전한 거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이제 해경이라든가 해양 쪽은 우리나라 수도권에는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부산 쪽에는 있어요. 부산은 항구 도시니까. 그런데 인천에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해양 관련된 뭐 경찰이나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좀 키우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쪽에 뭐 도움 필요하시면은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응? 그래요. 그래서 통신 이론 시스템은 뭐 여러분들 쉽지 않은 과목이다.
그렇다 그래서 포기하면은 면접할 때 엄청 고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지금부터 하시면 되고요. 제가 좀 수월하게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과목들은 뭐 무선공학이나 뭐 정보통신공학이나 뭐 이동통신이라는 건 여기서 배출됐던 기술사님들한테 다 넘겼는데 딱 못 넘긴 과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통신이론이에요.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격을 땄다고 이걸 강의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내용상으로. 자, 예. 그러면은 이제 OT는 뭐 그걸로 마무리하고요. 여러분들 연구반 자료는 카페에 올라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카페에 올라간 거를 출력해서 가지고 오시면 돼요. 여기에. 오늘은 그 첫날이기 때문에 그 정보를 뭐 못 받았기 때문에 여기 준비를 해놨어요. 혹시 뭐 프린터 없으신 분 있나요? 늦게 오셔가지고 앞으로 오세요. 네. 다음에는 이제 출력 여기서 안 해놓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져오시는 거예요. 네. 예, 그러면 이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자, 거기에 이제 1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자부말의 종류, 백색 자부의 정의. 예, 이게 이제 114회 때 1교시 2번으로 나왔네요. 응? 이게 1교시 문제였었고, 이제 여러분들이 1교시 문제는 한 페이지 반 정도 적으실 생각을 하고 쓰실 준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항시 여러분들이 내가 뭐 몇 번 강조를 해도 빨알반에서 답안지 쓰는 거 보면 아직도 그게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림 하나 좀 넣으시고, 도표 좀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 뭐 그런 식으로 좀 해야지. 집을 그릴 때도 여러분들이 창이 없는 집은 답답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런 의미에서 그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도표는 뭐냐면은 페인트 칠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점이라도 더 받기 위한 액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는 왜 그렇게 안 해놨느냐? 이거는 그 어차피 뭐 여러분만 갖고 있는 자료가 아니고요. 시중에 다 돌아요. 다 돌고 뭐 학원 안 다니는 사람도 다 입수하고 뭐 그리고 뭐 제가 보니까 뭐 학원 안 다니고 합격했다는 사람도 뭐 학원 동영상을 다 봤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뭐 어떻게 봤냐 그랬더니 뭐 어디 뭐 불법 뭐 그게 있는 모양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그거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거고. 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자부문의 종류, 백색 자부문의 정의. 그래서 여러분들 가지신 프린트는 전혀 생뚱맞은 내용이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나왔던 문제를 축으로 해서 유사한 문제, 그리고 아주 중요한데 아직 안 나온 문제, 뭐 그런 거 위주로 좀 넣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자부문이라 그러잖아요. 잡음의 상대적인 건 뭔가요? 신호예요. 신호. 그래서 신호하고 잡음. 그러면은 신호는 여러분들이 수식적인, 수학적인 표현이 가능한 게 신호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수학적인 표현을 하는 게 가능한데요. 이 잡음은요, 그게 안 돼요.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잡음은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 확률 통계적으로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키포인트가 뭔가를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서브로트를 만드시더라도 키포인트가 뭐다 하는 것만 이렇게 하시는 게 시간 줄일 수 있는 건데 어느 분 서브로트 보니까 뭐 책을 그대로 베꼈어요. 그건 서브로트가 아니에요. 그건 뭐 무슨 복사한 거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만들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키포인트가 뭔가를 딱 찍어가지고 아 요건 넣어야 돼 하는 거 정도 쓰는 게 그게 서브로트예요. 그런데 이제 직장이 바쁘신 분들은 그거 할 시간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또 약식 그런 걸 좀 하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수업하면서 계속 강조할게요. 확률 통계적으로밖에 표현이 안 됩니다 하는 얘기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정의는 써야 될 거 아니야. 잡음의 정의가 뭐예요? 잡음은 신호에 도움을 주는 거 아니잖아. 신호를
손상시키거나 왜곡시키는 내가 원하는, 원하지 않는 요소를 잡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하는 거예요. 자, 잡음의 정의 이해되시겠어요? 그 다음에 잡음의 가장 중요한 거는 수학적인 표현이 안 됩니다. 확률 통계적으로밖에 안 된다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그럼 잡음을 종류를 한번 나눠보자고요. 잡음의 종류는 여러분들이 이제 시스템이 있다면, 자, 시스템 외부도 있고 시스템 내부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외부다, 내부다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한단 말이야. 외부 잡음, 그 다음에 내부 잡음, 자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 분류법도 여러분들이 이제 난 이렇게 분류 안 했는데요. 상관없어요. 어느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고 저 책에는 저게 나와 있고, 근데 뭐가 맞느냐? 맞는 거 없어요. 주관식이에요, 주관식. 여러분들이 생각해가지고 이게 맞는 것 같아, 그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혼자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스터디도 하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쓰는지, 그거 이렇게 해서 빨리 해야지 빨리 합격하는 거지. 뭐 무슨 절간에서 뭐 절대 합격 못해요, 기술사는. 그래서 교류하셔야 돼요. 스터디하면서 이렇게 교류도 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정보통신은 뭐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분류법도 이게 뭐 무조건 맞는 거다, 그거 아니에요. 보편타당하게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분류하는 게 뭐 무난할 거야 하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 내부. 자, 그러면 이제 외부도 여러분들이 뭐가 있을까요? 외부에서. 여러분들이 그 번개가 빠방 쳤어요. 그러면 라디오에서 크릭크릭 소리 난다. 아, 그거는 자연 잡음이라고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연 잡음. 자, 그런데 내가 저 형광등을 있잖아요. 까딱까딱까딱했다 그러면 FM 라디오에서 무슨 소리 나와요? FM 라디오에서 크릭크릭 소리 나와요. 해보세요, 나중에. 아, 그거는 뭐죠? 바로 인공 잡음이다.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어. 인공. 그러니까 인공이라는 거는 영어로 뭘까요? man-made야. man-made.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문명의 이기 때문에 생기는 잡음이에요 하는 얘기고, 자연 잡음은 뭐예요? 그 뭐 내방전이라든가 뭐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또 분류한다 그러면 막 되게 복잡해지는데, 기술사는 그렇게 복잡한 내용을 쓸 필요가 없어요. 이게 뭐 학술을 뭐 R&D 하는 것도 아니고 뭐 SCI 쓰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보여주는 시험입니다. 보여주는 시험.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포장 기술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왜? 아니 그 짧은 시간 내에 그 여러분들이 한번 시험 봐보시면은 아시겠지만 100분의 10 문제를 쓴다는 게 그게 1교시가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받자마자 싹 써나가야 되잖아요. 생각하고 뭐 이럴 만한 시간이 없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감하게 버릴 건 버리세요. 그래서 뼈대만 딱 추려가지고 쓰시면은 보기 좋아요. 자, 자연, 인공. 자, 그러면 이제 자연도 여러분들이 또 있잖아요. 자연 뭐가 있을까요? 이런 태양도 있을 거고 저기 뭐 은하도 있을 거고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그 이거를 또 분류해 보면은 크게 여러분들이 대기 잡음이라는 거. 수업이니까 조금만 들어갈게요. 또 첫날부터 어휴 저건 내가 안 해 뭐 그럴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대기 잡음, 그다음에 태양 잡음, 그다음에 이제 우주 잡음. 자, 이렇게 이제 분류하면은 돼요. 또 분류하면은 뭐 여러분들 하지 말라고 내가 얘기했는데 이걸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면은 하세요. 그럼 클릭 잡음, 피싱 잡음, 여러분들이 이제 그라인더 노이즈 이런 거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 하시지 마세요. 이거 쓰다 보면요 다른 문제 못 써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아무리 그 문제를 퍼펙트하게 쓴다 그래서 만점 줄까요? 안 줘요. 계산을 빨리 해야 되는 거야. 아, 10점 만점에 내가 뭐 잘 받아봐야 7점 받을 것 같아. 그럼 가감하게 그냥
실전 받고 빨리 넘어가셔야 되는데 막 쓰다가 그냥 다른 문제는 시간이었으면 못 쓰고 떨어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요령이 좀 필요하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끝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공잡음은요, 여러분들이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뭐예요? 그 형광등? 껐다 켰다 껐다 켰다 그러면은 크릭크릭 소리 나죠? 그게 바로 뭐냐? 뭐, 여러분들이 형광등에서 발생하는 근로방전.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송전선 같은 데서 보면 뭐 7호, 이게 송전선에 보면 뭐 1호사라든가 막 그 3, 4호라든가 이런 쪽에 막 비 오고 막 좀 막 이렇게 날씨 안 좋을 때 보면 프스로만 막 빛 같은 거 보셨을 거예요. 소리도 찌직찌직찌직 나고 그게 이제 코로나 방전이에요. 코로나 방전.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막 그 자동차 처음에 시동 걸 때 그런 쪽에서 불꽃 방전 같은 것도 잡음의 종류라고 볼 수 있어요.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이건 뭐 너무 많아가지고 뭐 이거 열 가지도 넘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그냥 종 치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내부 잡음. 자, 내부 잡음은 이 내부를 구성하는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증폭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증폭기 같은 데서 생기는 열 잡음. 열 잡음. 열 잡음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 온도가 올라가면은 이 결정격자의 진동이 심해져요. 온도가 올라가면은 결정격자 진동이 심해지는데 그 결정격자 사이를 자유전자가 지나가야지 전류가 흐르는 거야. 전류가 뭔지 아시죠? 단위 시간당 전류의 흐름이잖아. 단위 시간당 전자의 흐름인데 그게 이제 막 심해지면은 지나가면서 부딪힌단 말이에요. 전자가. 그래서 이제 발생하는 게 뭐냐? 그게 열잡음이란 말이야. 그런 키포인트를 잡아주시면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슈트 노이즈라고 하는데 이 산탄 잡음이라는 거는 여기 보세요. 산탄총 그런 거 들어보셨죠? 영어로는 슈트 노이즈다. 뭐 발사한다. 뭐 그런 의미인데 어디서 발사하는 거냐? 바로 진공관이나 반도체에서 진공관에서 여러분들 나이 드신 분들은 잘 아시죠? 예, 이렇게 돼서 이게 이제 뭐예요? 다이오드로 얘기하면은 이렇게 그리는 거죠. 예, 이게 바로 음극, 양극. 여기서 이제 전자가 이제 이렇게 방출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전자 방출이 균일하지 않고 막 들쑥날쑥하면은 그것도 일종의 파가 만들어지잖아. 그죠? 그 잡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산탄 잡음. 그래서 진공관이나 반도체에서 불규칙한 캐리어 흐름. 자, 불규칙한 캐리어 흐름이 왜 잡음 되는지 아시겠어요? 신호처럼 원치 않는 파동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잡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산탄 잡음이다. 그래서 산탄 잡음. 자, 이렇게만 써도 충분하다고 저는 봐요, 여러분들이.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물어본 게 뭐예요? 잡음의 종류. 잘 쓰면은 한 3, 4점 줄 거야. 및 백색 잡음. 그러면은 더 이상 쓰면은 이제 시간 안배를 못 하시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그 생각도 하셔야 돼요. 그냥 뭐 안다고 잔뜩 쓰고 그러시면 안 돼요. 버릴 거는 가감하게 버리시고 합격이 목적이니까 어떻게 포장할 거냐를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 플리커 잡음이나 뭐 전원 장치에서 생기는 웅 하는 홈 잡음 같은 거 있죠. 네,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잘 보시면은 제가 둘 이렇게 해놨죠? 이렇게 하세요. 여기도 뭐 세 개까지 갈 거 없어요. 그냥 둘 그렇게 하면은 돼요. 자, 지금 물어본 게 뭐예요? 잡음의 종류 물어봤잖아. 종류. 그죠? 근데 종류 물어봤는데 성의를 가지고 또 정의까지 쓰면은 참 잘 쓰셨네. 이렇게 평가가 되겠죠. 종류 물어봤어요. 자, 그래서 잡음의 종류는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뭐 이런 게 이제 뼈대가 돼야 되고요. 되겠죠? 그 플리커 잡음 같은 거 모르셔도 아무 상관 없어요. 이제 플리커 잡음 같은 거 여러분들이 뭐 학술적으로 뭐 이게 지금 기술사가 굉장히 그 ACS 기반으로 출제라 하면서 자꾸 이제 좀 현업적인 내용 위주로 뭐 내라 하다 보니까 이런 거는 안 하셔도 제가 볼 때 될 거라고 봐요.
여러분들은. 근데 험잡음 같은 거는 아시죠? 예, 앰프 같은 거 들으면 오 하는 소리 들어보셨죠? 그게 험잡음이에요, 험잡음.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나는 거 이 정도만 적어주셔도 잘 쓰셨다. 한 뭐 5점 만점에 한 4점, 3점 그 정도 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백색 잡음 쓰라는 거잖아. 여기 백색 잡음의 정의가 뭡니까? 예, 여러분들이 바로 얘는 백색강에서 온 거예요. 백색강. 여러분들이 백색강은 빨주, 노초, 파남봉, 에너지 분포가 균일한 잡음이 백색강입니다. 빨주, 노초, 파남봉, 에너지 분포가 균일한 잡음이 백색강이다. 그런 것처럼 백색 잡음이라는 건요, 빨주, 노초, 파남봉, 에너지 분포가 균일한 것처럼, 이 PST, 이걸 이제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라 그래요.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 PST라 그러죠. 이 단위가 뭐예요? 단위는 일렬지에 들어있는 전력 얼마냐 이거죠. 이게 이제 균일해요. 이렇게 쫙 좀 기울어졌나요? 이렇게 균일해요. 여기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 균일합니다. 이거를 양측 스펙트럼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제 기초가 안 되신 분들은 야 마이너스가 뭐야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때문에 이제 조금 시간이 기초반이 더 걸리는 거예요. 근데 연구반은 지금 처음 오신 분한테 야 이거야 그러고 얘기하면 하나도 모르겠다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코사인 이파이 F0T. 자, 오일러 공식 한번 써볼까요? 절대 어렵게 얘기 안 할게요, 여러분들. 학부 졸업하신 지 뭐 워낙 오래되셔가지고. 코사인 세타 그러면 지워지고 지워지고 넘어가면은 2분의 1의 익스포넨셜 세타 플러스 이렇게 되죠? 맞아요? 이 세타가 뭐예요? 세타가 오메가 t잖아. 오메가가 뭐예요? 2파이 f죠? 그래서 이거는 코사인 2파이 f0t 그러면 2분의 1에다가 2파이 f0t 플러스 익스포넨셜 2파이 f0t 이렇게 돼요. 좀 자리가 좀 작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요, 양으로 도는 양의 주파수라 그래요. 이거는 뭐냐면은 음으로 도는 거예요. 음으로. 그래서 코사인이 만들어지는 거는 그래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코사인 펑션을 한번. 자, 내가 이런 얘기하면 걱정이 되는 게 이제 이쪽이 전혀 아니신 분들이. 강의 되게 어렵게 한다 그래가지고 얘기를 또 안 하고 넘어가면 또 이게 잘하시는 분들은 또 뭐야 그런 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거 보세요. 얘가 이제 크기가 얼마예요? 2분의 1. 크기가 얼마예요? 2분의 1. 자, 얘가 도는 방향이 반시계가 바로 양의 주파수고요. 이쪽으로 도는 게 음의 주파수예요. 응? 시계로 도는 게 음의 주파수예요. 그럼 이 두 개가 벡터합성이 됐다고 보세요. 벡터합성이 됐다고 보시면 벡터합성이 됐다면 얘가 돌아요. 돌아서 만나면은 뭐가 만들어질까요? 바로 코사인 2파이 F0T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코사인 2파이 F0T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 수식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해 되실까요? 이게 도는 거예요, 이렇게. 도는 거다. 자. 그래서 이제 양의 방향, 음의 방향으로 돈다. 그래서 얘를 여러분들이 도면상으로 주파수 도면에서 표시하면은 양으로 도는 거는 여기다가 이렇게 찍고요. 음으로 도는 거는 여기다가 이렇게 찍는 거야. 이렇게. 응? 알겠어요? 크기는 얼마라고요? 2분의 1. 크기는 얼마라고요? 2분의 1. 응? 그래서 요게 양으로 도는 걸 표시한 거예요. 이거는 음으로 도는 걸 표시하는 거예요. 이걸 양측 스펙트럼이라고 그래요. 양측 스펙트럼. 양측. 이게 두 개 사이드의 스펙트럼이다. 그럼 이걸 단측으로 표시하면 어떻게 표시하냐면요. 단측으로 표시하면요. 하나로 표시하는 거야. 하나로. 하나로 표시하는 거는
여기에 보면은 자 하나로 표시하면은 여기에 이렇게 F0 하나에 이걸로 크기는 1이 되는 거예요. 크기는 1.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크기가 1이다. 크기가 1이다 하는 거고 이렇게 표시하면은 이거는 단측 스펙트럼이 돼요. 근데 이런 거는 통신에서는 잘 안 써요. 양측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기 1을 두 개로 쪼개는 거 보여요? 이거 벡터 합성하면 1이 되는 거 보여요? 자, 뭐 이거를 갖다 어떤 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무 상관 없어요. 뭐 어떻게 돌든 간에. 자. 이렇게 들어오면 뭐죠? 이렇게 들어오면 뭐예요? 플러스. 이렇게 들어오면 마이너스. 이렇게 해도 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걸 오일러 공식이라 그래요. 오일러 아저씨가 얘기한 공식이다. 그래서 오일러 공식이다. 그래서 이 코사인을 보면은 두 개로 표시하잖아. 이렇게 두 개로. 그래서 요 마이너스가 무슨 주파수의 마이너스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쪽 전공 아니신 분들은 도대체 이게 뭔지를 이해를 못 하세요. 그러니까 뭐 정보 처리를 하셨다거나 뭐 전기를 하셨다거나 전자한 사람들은 이게 뭐냐고. 이게 뭐냐. 이건 그냥 수식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방법. 응? 자, 여기도 보세요. 여기도 마이너스 있어요? 없어요? 있죠? 플러스 있죠? 네, 이걸 이제 단축으로 표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단축으로 표시하면은 높이는 N0가 되는 거예요. N0. 이렇게 표시하면 이게 단측이라 그래요. 단측. 응? 이렇게 하면 뭐라고요? 양측. 양측. 단순 양측 이해됐죠? 그래서 이 스펙트럴이라는 거는 프리퀀시 도메인에다가 표현하는 걸 스펙트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백색 잡음이라는 거는 정의가 뭐라고요? 바로 모든 주파수 대역에 균일한 전력 분포, 전력 밀도 스펙트럼을 갖는다. 이게 이제 빛이라면 어떻게 돼요? 빨주노초 파남바 아시죠? 빨주노초 파남보가 이게 빨간색이야. 빨주노초 파남보. 그게 무지개 색깔이잖아. 그게 에너지 분포가 균일하다. 그래서 이름이 백색광이에요. 잡음도 백색 잡음은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그림 하나 그리시고 정의 하나 쓰시고 요거에 타임 도메인. 자, 타임 도메인. 자, 여러분들이 프리퀀시 도메인이죠? 프리퀀시 도메인인데 자, 여러분들이 이게 보세요. 굉장히 광대역이라는 거 인정해요? 광대역이에요? 광대역? 여러분들이 굉장히 광대역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이런 거 무슨 대역이라 그래요? 이런 거는 협대역이죠. 여기 에너지가 있어 없어? 파워가 없죠? 이런 거 협대역이라 그래요. 이건 굉장히 광대역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광대역이다. 그럼 시간 영역에서 뭘까요? 초고속이 돼야지 광대역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초고속이 광대역에 도메인 바뀌었을 때, 그럼 여러분들이 초고속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응? 초고속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자, 바로 땅땅 이겁니다. 펄스. 그래서 이제 프리에 트랜스폼을 여러분들이 기초에서 배우신 분들은 뭐 이런 거를 아예 뭐 누워서 할 수 있지만 처음이신 분들은 얘가 뭐야? 하나도 모르겠어. 그런다고요. 자, 이렇게 이게 뭐냐? 예, 바로 시간 도메인에서 이거는 주파수 도메인에서 시간 도메인에서는 펄스 형태가 되는 거고요. 주파수 도메인에서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게 이게 백색 잡음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백색 잡음의 정의 쓸 수 있어요. 그거의 대표적인 거는 서말 노이즈다. 왜 그럴까요? 열 잡음은 어떻게 써? 열 잡음은 K, T, B 이렇게 쓰잖아. 그러니까 밴드위스가 크면은 잡음 전력 크다. 요거는 볼츠만 상수. 요거는 절대 온도. 맞아요? 그래서 이제 비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의 열 잡음의 일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그림 꼭 그리셔야 돼요. 예, 백색 잡음의 PSD 이거 그리셔야 돼요. 그다음에 백색 잡음의 자기상관함수. 요거 두 개는 푸리에 트랜스폼 관계예요. 푸리에 변환 관계다. 그래서 그렇게 쓰시면은 요 문제는 아마 8점, 9점까지 다줄 거예요. 요 정도까지만 쓴다면. 그런데 이렇게 그리고 하실 만한 분들이 기술사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알기에는 아마 5% 미만으로 알고 있어요. 왜? 안 하니까 이쪽을. 안 하고 그냥 대충 그냥. 그런데 이거는 이제 자, 이제 백색 잡음.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얘 5점. 얘 5점. 5점, 5점. 쓰면은 뭐 4점이라 주고 뭐 그림 안 그리고 대충 쓰면 3점 주면은 뭐 7점, 8점 받고 막 그래요. 잘 받아봐야 7, 8점이에요. 9점 받는 분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그림 그리는 게 중요하다 하는 얘기고, 이 그림의 의미가 뭔지 알겠죠? 어려워. 그럼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직류가 주파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직류는 0일지죠? 직류는 0일지예요. 이게 직류를 표시한 거야. 근데 이거를 이제 시간 도메인에서 표시하면 직류가 이렇게 표시가 되잖아요. 맞아요? 직류. 시간 도메인에서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건 몇 일지예요? 0일지죠? 그럼 이거 두 개는 풀이에 변환 성질에서 듀얼리티라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서로. 그래서 도메인 바뀌는 그런 부분들인데. 자, 일단. 자, 이제 백색 잡음. 이거 나왔어요. 나왔으니까 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냐? 똑같이는 안 나와요. 왜냐하면은 출제 이렇게 뭐 들어가신 분들 얘기하는 거 보면 똑같이 내지 말라 그런대요. 간연도 기출이 이렇게 나왔으면 이대로 안 내고 이렇게 내는 거예요. 이렇게 나왔으면 이렇게 내거나 이렇게 내거나 조금씩 틀리게. 아, 그러니까 이제 준비하면은 뭐 그것만 좀 돌려주면 되는 거니까 어려운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됐죠. 그랬더니 잡음이 뭔지, 정의가 뭔지, 종류가 뭔지, 백색 잡음이 뭔지 간단하게 얘기를 한번 해 보셨고, 그러면 이제 그 문제가 나왔다면은 조금 돌려서 낼수 있는 게 뭐냐? 통신 채널 잡음 모델로 왜 AWGN을 쓰는 겁니까? AWGN을 쓰는 겁니까? 하는 얘기죠. AWGN이 뭐죠?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 이게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 그래서 이 AWGN이라는 거는 이게 AWGN의 약자죠. 그래서 요거는 가산성이다 이런 얘기고요. 요거는 바로 화이트 노이즈 아까 얘기했어요. 그리고 요 가우시안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시간 도메인에서 봤을 때 잡음이 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 이렇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를 여기서 이제 표현해 보면은 요런 가우스 종영 같은 모양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평균값이 얼마냐? 0이 되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얘가 튀는 확률은 요 정도 생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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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얘가 튀는 확률은 요 정도 생기고. 이해 되겠어요? 그래서 다 이걸 그려보면은 이게 종영 같은 형태가 되고요. 요 가운데가 뭐라 그래요? 평균값이라 그러죠. 그 평균값, 민, 응? 민. 응? 평균값. 그래서 이 평균값이 0이 돼요. 이런 거를 가우시안 노이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이게 뭐냐라고 쓰면은 정의, 빵. 가산성은 신호에 대해진다. 백색성은 잡음의 스펙트럼 분포가 균일하다. 가우시안은 잡음의 평균값이 0이 되면서 가우시안 형태를 취하는 잡음이다. 이렇게 쓰시고 이런 그림 그리면은 되는 거예요. 되시겠죠? 자, 이거 이해되셔야 돼요. 요거 여러분들이 가우스. 중고등학교 졸업하신 지가 오래되셔가지고 가우스가 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정규분포라고 들어보셨어요? 정규분포?
정규분포. 이게 정규분포예요. 노멀 디스트리뷰션 정규분포라고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른 그거를 여러분들이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가장 키포인트는 중심 극한의 정리를 언급한다는 거예요. 가장 키포인트는 중심 극한의 정리를 언급한 거다. 중심 극한의 정리가 뭐냐, 그럼. 중심 극한의 정리는, 자, 여러분들이, 자, 이게 내가 이렇게 쓰면 이제 하도 학교 졸업하신 지가 오래되신 분들은 되게 어렵다 그러는데 어려운 거 하나도 없고요. 그냥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생각하세요. 이게요. 여러분들이 뭐를 모았다는 거잖아요. 시그마. 모았다. 1에서부터 N계까지. 응? 모았다. 모은 게 뭔지 알죠? 다 도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X1, X2, X3. 이렇게 다 도했다. 이게 이제 이런 의미야. 응? 이런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가 자, 뭐라고 돼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얘는 가우스가 아니에요. 얘도 가우스가 아닌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면은 얘는 가우스가 된다는 거예요. 얘는 가우스가 된다. 응? 여러분들이 이런 잡음은 왜 만들어졌을까요? 이런 잡음들은요, 여러 잡음들이 모여져가지고 이런 잡음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여러 잡음들이 모여서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 잡음은요, 이런 여러 잡음들이 모여서 이 잡음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 잡음이.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게 만들어진 거냐. 이게 만들어진 거는요, 이거는 바로 여러분들이 PDF다. 또 PDF가 나오니까 또 이게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확률 밀도 함수. 확률 밀도 함수. 그러니까 PDF라 그래. Power density. Probability density. 그러니까 확률 밀도. Function. 그래서 PDF라 그래요. 자, PDF가 뭐라고요?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이걸 이제 PDF라 그래요. 뭐 무슨 저 자. 그래서 요 모양이 나오는 거는요. 이거의 그 여러분들이 모양이 이런 잡음이고요. 또 요거의 모양이 이런 잡음이라고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요거의 모양은, 자, 여러분들이 이 두 개가 이제 여기서는 컨볼루션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면은. 그러면은 이 모양은, 이렇게 되는 건 컨볼루션에서 이제 또 얘기할 거예요. 보세요. 자, 이 두 개만 했는데 벌써, 이 두 개만 했는데 벌써 요 모양이 돼요? 되죠? 그럼 이 모양이 근접할 수 있다는 거가 또 해주면은 이 모양은 자꾸 여기에 근접이 되는 거예요. 또 해주면은 이 모양은 여기에 근접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시하는 거냐? PDF는 소문자로 써요. 자, 처음에 오신 분들은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 기초 듣고 오신 분들은 한번 하시는데 처음이신 분들은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머리 아프니까. 요거 해놓고, 자, 여기를 이제 그림하고 딱 맞춰서 써드릴게요. 요거 쓸 때요, 여긴 대문자로 써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PDF 약속을 그렇게 했어요. 야, 우리 대문자로 쓰자.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요거 대문자로 쓰고, 소문자 써주고. 그 다음에 컨볼루션. 대문자, 소문자. 그러면은 요게 바로 뭐냐. 요게 바로 가우시안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심 극한의 정리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자. 한번 예상 문제예요. 안 나왔어요. 예상 문제예요.
자, 이건 뭐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이거 중요하다고 생각 안 돼요? 그렇잖아요. 아니, 통신은 신화 잡음인데 잡음 모델을 이걸 쓰는 이유를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기술사인데 그래도. 기술사는 그래도 최고의 자격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기본입니다. 안 나왔어요. 그래서 하시라는 거예요. 중심 극한의 정리는 개개 랜덤 변수 분포에 관계없이 N개의 통계적 독립 랜덤 변수. 말이 되게 어려워요. 그죠? 통계적 독립이라는 건 뭐예요? 통계적 독립이라는 거, 독립이라는 건요, 영향을 주지도 받지도 않는 거를 독립이라 그래요. 내가 얘하고 얘가요, 아무런 영향을 주고도 받지도 않는 그런 걸 독립이라 그래요. 인디펜던트, 독립, 통계적 독립. 그러니까 아무런 영향이 없는 애들이 다 이렇게 모이면, 그거에 확률 분포 함수는 가우시안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정리되겠어요? 아무런 영향을 주지도 받지도 않는 애들이 모이면 그거에 확률 분포 함수, PDF는 가우시안이 된다. 이거예요. 그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가우스 전개 분포에 접근한다. 어휴, 자, 말이 어려웠어요. 자, 이거 보세요. 이게 왜 만들어졌다고요? 이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도 받지 않는 애들이 모여가지고 이걸 만들었어요. 이거는, 그러면 이제, 그거에 이제 어떤 PDF, 요거의 PDF, 요거의 PDF들이 컨볼루션 된 결과가 요 모양으로 근접된다. 이게 이제 중심 극한의 정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어려우시니까요. 요 수식 하나 기억하시고요. 요 수식 하나 기억하시고요. 요 그림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냥 쓰시면 돼요. 이게 중심 극한의 정리야. 그러면 이제 채점하는 사람이, 아우야, 이 사람 이것도 왜? 왜요? 여기 답안지가 100개가 있는데요. 100개 중에서 이런 내용을 쓸수 있는 답안지는 한두 개도 안 돼요, 거의. 여러분,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은 전혀 못 써요. 근데 이 사람만 이걸 좀 까작까작 손대 놓으면은요, 이게 기본이 돼 있네. 그러고 철저하는 사람 점수를 줄 거라고 봐요. 안 쓰거들랑요, 그 문제를. 13개 중에 10개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령을 좀 가지시고 이 수식 정도 하나 이거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그죠? 두 개의 수식. 그래서 요놈은 요거, 요놈은 요거. 그러면은 요놈이 컨볼루션 된 거는 요거. 이게 이제 정점저 가우시안에 근접한다는 얘기죠. 그림 하나 그리고요, 수식 하나 쓰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XY의 확률 밀도 함수를 컨볼루션에 가면 랜덤 변수 Y의 확률 밀도 함수는 정규 가우시안 밀도 함수가 된다는 정리다. 여기서 또 랜덤 변수가 뭐야? 막또 어렵죠. 네, 랜덤 변수. 랜덤 변수. 랜덤 변수는요, 잡음 같은 거 나타내는 거예요. 그냥 잡음 같은 거. 랜덤. 랜덤이 의미가 예상이 안 되는 거죠? 잡음도 예상이 안 되니까 랜덤이라 그러는 거야. 랜덤 변수. 변수는 뭐죠, 그럼? 변수는? 상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상수는 콘스탄트한 거고, 변수는 막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어가 조금 생소하실 겁니다. 이런 문제도 있구나. 이렇게 좀 생각하시고요.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그림 하나 기억하시고, 수식 하나 기억하시고, 정의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그림, 수식, 정의, 끝. 그래서 이제 결론. AWN 잡음을 사용하는 이유는 개개의 잡음이 가지는 메커니즘이 가우스 분포가 아니어도, 이러한 메커니즘을 무수히 모아 만든 시스템은 중앙 또는 중심 극한 정리. 중심이라고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중앙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중앙 또는 중심 극한 정리에서 가우스 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통신 시스템에서 잡음 모델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좀 끝내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잡음의 분포가 요거예요.
이 자금의 분포가 요거예요. 이거 가우스 분포 아니죠? 이 자금의 분포가 이거고요. 이 자금의 분포가 이거라 그래도 이거 가우스 분포 아니에요. 이런 가우스 분포 아닌 애들이 무수히 모아지면은 가우스가 된다는 게 중앙 극한의 정리, 중심 극한의 정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문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꼭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이제 A, W, GN. 그래서 S, T, N, T. ST 플러스 NT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 AWGN이 바로 그거예요. 자, 이거 좀 재미난 얘기를 못해서 죄송해요. 통신이론이 그래서 어렵다 그러는 거예요. 뭐 용어도 낯설고 내용도 어렵고. 자, 뭐예요? 그림 기억나요? 수식, 그림, 정의. 어? 그것만 하면 돼요. 똑같이 안 써도 아무 상관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쓸 생각 하지 마세요. 내용만 전달되게 쓰시면 돼요. 자, 중심 극한의 정의, 중앙 극한의 정의. 그러면은 잡음에 대한 거 하나 나왔기 때문에 연관된 거 간단하게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통신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푸리에 변환이라는 건요 꼭 넘어가야 되는 그 기초 지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시간이에요. 시간 t는 시간이고 요거는 주파수예요. 그러면은 이 시간에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스펙트럼 분석기로 보는 거예요. 이거는 오실로스코프로 보는 거예요. 오실로스코프로 보는 거예요. 응? 오실로스코프로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오실로스코프로 여러분들이 코사인 펑션 보면은 어떻게 보이죠? 라인 하나 뜨는 걸로 보이죠? 스펙트럼 분석기로 보면은 그게 푸리에 변환한 거예요. 응? 자, 그래서 요거 하는 폼, 요거 하는 폼이 이렇게 했다는 거는 주기가 없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주파수 도메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푸리에 변환이에요. 예? 네? 푸리에 변환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얘는 뭐예요? 지수함수죠? 지수함수는 크기하고 위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될까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뭐 할 수 있어요? 크기 알 수 있어요? 위상 알 수 있어요? 크기는 뭐예요? 바로 위상은 뭐예요? 아크탄젠트죠? 크기 알 수 있어요? 위상 알 수 있어요? 어디에서요? 주파수 도메인에서요. 알겠어요? 자, 그럼 풀에 자 면접 갔어요. 풀의 변환이 뭔지 얘기하세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교수가. 근데 풀의 변환이 뭐냐고 물어봤는데 답변도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평가하겠어요? 도대체 기술사가 되겠다는 사람이 풀의 변환이 뭔지도 모르네.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내가 얘기했죠. 그래서 떨어지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통신이론이 왜 중요할까요? 내가 볼땐 면접에서 가장 핵심은 통신이론이에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넘어갈 거예요? 나중에 뭐 필기 딴 데 한다고요?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간 가지고 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면접의 중요성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생소해요. 재미없어요. 무슨 내용인지 알지도 못하겠어요. 내가 오늘 처음 오신 분 손들으라고 얘기한 게요. 여기 기초반을 듣고 오신 분들은 내가 이렇게 얘기 안 해도 돼요. 왜 이런 얘기까지 하겠어요, 이거. 근데 기초 없이 그냥 바로 오신 분들은 내가 바로 나가면은 하나도 몰라요. 그러면 이제 뭐 나보고 강의 못 한다 그러잖아요. 왜? 다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니까. 어떻게 뭐 감수해야지 뭐. 못 한다는데. 뭐. 자. 그래서 자, 면접할 때 프리에베란이 뭔지 설명하라고 물어봐요. 그럼 여러분들 뭐라 그래요? 자. 이게 뭐예요? 시간. 비주기 시간 함수를 주파수 도메인에서 크기와 위상 정보를 알 수 있게 변환하는 기술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아주 퍼펙트하게 얘기한 거예요. 자, 키워드는 요거가 들어가게 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키워드는 몇 개? 무슨 도메인? 주파수 도메인. 뭐? 크기 정보, 위상 정보, 땡. 그럼, 어휴, 똑똑하시네요. 이렇게. 합격.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답변하시는,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필기 합격하시면 저랑 또 모의 면접을 또 해요. 그럼 내가 물어봐요. 이렇게 면접관처럼. 거의 답변 못해요. 열 분 중에 뭐 한 분 얘기할까? 미리미리 하시라고. 자, 그래서 주파수 도메인, 크기 정보, 위상 정보. 자, 얘가 시간 함수라는 얘기죠. 시간 함수. 얘는 주파수 함수. 얘는 소문자로 쓰고요. 얘는 대문자로 쓰고요. 스펙트럼 분석기로 보면은 이 코사인 함수 같은 경우는 막대기 하나로 보여요. 여러분들이 코사인 함수 알죠? 이게 여기서는 라인 스펙트럼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럼 아까 코사인 어떻게 그렸어요, 제가? 코사인 이렇게 그린 거 기억나요? 여기가 플러스 F0, 여기는 마이너스 F0, 여기는 2분의 1, 여기는 2분의 1. 이렇게 그린 거 기억나요? 이게 프레 트랜스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스펙트럼 분석기는 이렇게 안 보이잖아. 네. 스펙트럼 분석기는요, 단측 스펙트럼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스펙트럼 분석기는 어떻게 보이냐면은 단측 스펙트럼으로 표현되니까 여기가 이렇게 찌지지지지 잡음 뜨고요. 이 막대기가 이렇게 하나 뜨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스펙트럼 분석기로 보면 이렇게 보여요. 이게 잡음이 찌지지지지 뜨고요. 그 다음에 얘 신호가 이렇게 뜨는 거예요. 단측으로 보여. 단측. 단측으로 보니까 크기가 2분의 1이면 얘 1로 뜨겠다. 그죠? 자, 이제 그런 부분들. 자, 그러면 이제 프리의 변화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프리의 변화를 한번 문제를 내는 거예요. 이게 예전에 나왔어요. 예전에 언제냐면은 98년도에 여러분들이 정보통신기술사하고 전기통신기술사가 있었어요. 두 개가 있었어요. 전기통신기술사하고 정보통신기술사가 있다가 전기통신은 주로 뭐예요? 이런 걸 냈어요. 통신이론, 이동통신, 무선공학 그게 전기통신기술사고 정보통신기술사는 네트워크라든가 뭐 망 뭐 이런 걸 냈어요. 유선이라든가 두 개가 있었어요. 근데 98년도에 하나로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범위는 되게 넓어지고 뽑는 이론은 줄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망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자격이라는 거는 이게 무슨 고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참 보면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그런 게 좀 저는 안타까워요. 좀 전략적으로 그 전기하고 막 전기는 그때도 다섯 개 했었어요. 그러니까 자꾸 규모의 경제가 만들어지는데 통신은 자꾸 쪼그라드는 거야. 쪼그라들고 쪼그라들고 따기 어렵게 만들고. 응? 그러니까 지금 여기 와서 지금 완전히 뭐예요, 그냥. 지금 뭐 위상이 뭐 이렇지는 않잖아요, 여러분들. 소방한테 치이고 전기한테 치이고 지금 바꿔야 돼요. ICT가 머리가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각 분야에. 전기도 컨트롤할 수 있고 소방도 컨트롤할 수 있고
뭐 건축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게 그게 IT 자격이잖아요. 그러려면은 자격 가진 사람들이 좀 많게 해야 될거 아니야. 그래야지 뭐 데모를 하더라도 말이야 으쌰으쌰하고 그러지. 소수정예? 안 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자격 따신 분들이 못 쓰는 자격이 내가 볼때 절반이 넘어요. 왜냐하면은 KBS 있는 사람들 자격 못 써요. 공무원 자격 못 써요. 군인 자격 못 써요. 자격 쓸수 있는 사람 뭐예요? 은퇴 가지고 뭐 설계하시는 분들. 그분들 외에는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삼성에 계신 분이 자격을 땄다. 그거 쓸수 있어요? 수당이나 좀더 받으시겠지. 왜 그렇게 그런 자격을 왜 그렇게 묶어버리냐고요. 그냥 풀어가지고 그냥 쫙 하면은 지금 뭐예요? 지금 2008, 2018, 20년 전의 얘기인가요? 그럼 지금 굉장히 그 아주 화려해진 그런 좀 분야가 될수 있었는데 그때부터 좀 쪼다짓을 했다는 거죠, 그냥.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이 얘기를 하면요, 따기 전까지는 수긍을 해요. 근데 따고 나면 또 바뀌어요, 이렇게. 그게 문제예요.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가 다른 거예요. 자긴 땄다, 그거야, 이제. 근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발 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자, 그냥 안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프리에 트랜스폼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아셨고요. 요거에 시험 문제로 대표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를 제가 두 개를 만들어 드렸어요. 하나는 요 모양, 요거 보세요. 이게 시간이고요. 자, 여러분들이 프린트 없으신 분들은 앞에서 가져가세요. 자. 요것만 하세요. 예, 요것만 하시면 돼요. 얘가요, 시간 함수인데요. 이렇게 생긴 거를요, 구형파를 영어로 렉탱귤러라 그러죠. 렉탱귤러. 렉탱귤러가 이렇게 쓰잖아. 렉탱. 네자 정도 딱 쓰면은 이거를 표시한 거야. 자, 그럼 여러분들이 보세요. 이제 구형파라는 거 표시했어요. 자, 이제, 그러면 얘가 크기는 어디다 써야 되겠지? 크기 여기다 써야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나머지 쓸수 있는 정보론 한번 다 얘기해 보세요. 어느 도메인인지 정보를 써야 되잖아. 여기다 쓰는 거야. T. 그러면 여기는 어떤 정보 쓰면 제일 좋을까요? 이거를 표현하는데 가장 최적의 정보는 지금 높이 했으니까 폭을 해줘야 될것 같아. 이 폭은 바로 여기다 쓰는 걸로 약속을 한 거예요. 이제 렉탱귤러는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이게 렉탱귤러라 그래. 구형파. 통신의 가장 베이직한 함수예요. 통신의 함수가 10개가 넘어요. 여러분들이. 식은연부터 시작해서 렉탱귤러, 싱크, 뭐 익스포네이셜 뭐 되게 많은데 다 그냥 차 띄고 포 띄고 다 띄고 여러분들 이거 하나만이라도 좀 챙겨주세요. 자, 요거를 이제 그래서 요거를 이제 주파수를 이렇게 바꾸는 거를요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시하면 도메인을 서로 바꾼다 이런 얘기예요. 바꾸면 뭐가 나와요? 바로 프리퀀시 도메인이 나오는 거예요. 되겠어요? 프리퀀시 도메인이 나오는 거예요. 프리퀀시 도메인이 나와요. 이런 게 들어가면요, 여기는요, 꼭그 가오리 같은 모양이 나와요. 가오리. 처음 하시는 분은 되게 생소해요. 뭐 어쩔 수 없어요. 거쳐가야 돼요. 이런 가오리 같은 놈이 탁 만들어져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요, 이거를요, 싱크라 그래, 싱크. 싱크. 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 샘플링이라고 배우신 거예요, 싱크. 요새는 싱크라 그래, 싱크, 싱크. 싱크. 그럼 싱크도 여러분들이, 요 정보는 여기다 써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요 도메인 정보는 여기다 써야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마지막 하나는 어디다 쓰는 게 좋을까요? 어디다 쓰는 게 좋냐면요. 여기 첫 번째 제로 크로싱 되는, 이게 0이잖아요. 0을 뚫고 나가는 걸 크로싱이라 그래. 제로 크로싱. 제로 크로싱. 이 크로싱이죠? 이 뚫고 나가는 여기를 여기다 적어주는 거야.
그러면은 도메인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계산할 필요 없다. 이거 바꾸는 방법은 성질을 이용한다. 그래서 그 성질 중에 이런 성질이 있어요. 이거를 풀이에 변환하면은 이렇다면은 여기에 A자가 붙은 거를 풀이에 변환하면은 얘는 A 요거에 이겁니다. 이거 기초에서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연구반입니다. 그런데 처음 오신 분들 배려합시다. 자,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요 A에 해당하는 게 뭘까요? 여기서 A에 해당하는 건 요거죠? A에 해당하는 거는요, 이 알파분의 1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 알파분의 1분의 1이죠? 이 알파분의 1분의 1이죠? 그런데 여기가 이렇게 먼저 된다 그랬으니까 A는 그대로 가 있으면서 여기는 이 알파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알파분의 1분의 A가 되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 알파 A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하나 들어가 있잖아요. 맞아요?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돼? 응? 여기는 이 알파분의 1이 들어가야죠?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첫 번째 제로 크로싱은 이 알파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응? 첫 번째 제로 크로싱은 이 알파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니까 이거 두 번째는 여기다 2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이 알파분의 2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해 돼요? 세 번째는 어떻게 쓰는 거예요? 세 번째는 2 알파분의 3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기는 마이너스만 써주면 돼요. 마이너스 2 알파분의 1, 마이너스 2 알파분의 2, 마이너스 2 알파분의 3 이렇게 쓰면은 끝나는 거예요. 자, 내가 다른 거 얘기 안 했어요. 이거 하나만 좀 하자고요. 하나만. 다른 거 다 버리고요. 하나만 하세요. 이게 뭐라고요? 렉탱귤러. 통신에서 가장 중요한 함수예요. 이거 바꾸면 뭐가 된다고요? 싱크가 됩니다. 싱크. 가오리 같이 생긴 놈이 착 만들어져요. 이거 할 때 이렇게 여러분들 하시는 거. 여러분들 지금 프린트에는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죠?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는 학부 애들 훈련시킬 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거 훈련할 그런 군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거 이용해서 끝내세요. 여기 이제 3, 4학년 애들이 이거 이제 문제 풀 때, 야, 성질로 하지 말고 그냥 적분으로 풀어야 돼. 그럼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마세요. 여기 이렇게 적분으로 풀어놓은 거 보이세요?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기술사 공부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방대한 범위를 어떻게 해요? 안 됩니다. 버리세요. 자. 요거를 영어로 뭐라 그러냐? 스케일링이라 그래. 스케일링. 척도 변환이라 그러죠. 근데 내가 왜 그렇게 이거를 하라고 얘기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요걸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자, 여기서 T 도메인이고 여기가 2분의 알파고 여기가 2 알파고 크기는 A라고 하면은 이걸 어떻게 표시해요? A의 렉탱귤러 도메인은 T, 여기서 여기까지는 알파 이렇게 표시하죠? 맞아요? 그러면 이거 변환했어요. 이거 변환하면은 도메인이 어디로 간다고요? 스펙트럼으로 가요. 자, 가오리처럼 모양이 생기는데요. 잘 보셔야 돼요. 이 가오리처럼 생기는 모양을요, 이거 바꾸면요, 뭐가 된다고요? 싱크. 자, 도메인은 뭐가 된다고요? F. 크기, 요거만 쓰면 되는 거예요? 예. 네. 앞에 동그라미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예? 네? 바로, 중요한 정보가 나왔어요. 알파 A. 그죠? 그죠? 예, 네, 알파 A. 그러면 여기는 뭐가 돼야 돼요? 예? 네? 알파분의 1이 되는 거죠. 그죠? 예. 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잘 보세요. 저거 한번 그려볼래요? 저 그려볼래요? 자, 그려볼래요? 그려봅시다.
그렸어요. 자, 여러분들이 자, 얘하고 얘를 잘 보셔야 돼요. 두 개를 잘 보세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여기까지를요. 뭐라 그러냐면요. 요거를 통신공학에서 밴드위스라 그래. 우리말 번역은 대역이라 그래. 대역. 자, 대역이 얘랑 비교하면은 대역이 넓어졌어요? 좁아졌어요? 대역이 넓어졌죠? 대역이 넓어졌죠? 대역이 넓어졌죠? 크기는 커졌어요? 작아졌어요? 작아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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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꾸 가서 나중에요. 여러분, 나중에 있잖아요. 이게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펄스 형태가 되면은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여기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이거 이해돼요? 자, 폭이 있잖아. 자꾸 줄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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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줄면 여기는 자꾸 이렇게 넓어지면서 내려가는 거야. 넓어지면서 내려가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아까 얘기했던 광대역, 초고속.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UWB는요, 예, 여러분들이 이 대역을 얼마를 쓰는 게 UWB인지 아세요? UWB, 울트라, 와이드밴드는요, 이 대역을 500메가나 써요, 500메가. 이 대역을 500메가나 쓰는 게 UWB예요. 그럼 UWB는 이게 넓어지면 여기는 내려가요, 안 내려가요? 예? 내려가죠? 이게요, 이 내려가는 레벨이 잡음보다도 더 작아지는 거야. 잡음보다도 더 작아지니까 UWB 500메가 안에는 GPS도 쓰고 있어요. 다른 대역도 쓰고 있어요. 쓰고 있지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잡음보다 낮잖아. 잡음보다 낮으면 내가 써도 돼요, 안 돼요? 상관없잖아요. 잡음보다 내가 낮게 쓴다는데 누가 뭐라 그럴 거야? 뭐 법적으로 문제 아무 문제 없어요. 잡음 존재하는 레벨보다 내가 낮게 쓴다는 거예요. 이게 주파수 공유 기술이잖아요. 응? 그게 UWB야. 그래서 울트라 와이드밴드는요, 500메가의 밴드위스를 쓴다는 얘기는 굉장히 그 레벨이요, 잡음 레벨보다 낮아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UWB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술사를 하실 때 제가 주장하는 거는 통신이론을 알아야지 기술사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뭐 설계감리 달달달 외워가지고 뭐 그냥 그거는 글쎄 그 설계감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거 UWB가 뭔지 뭐 도체 뭐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그거를. 근데 이제 참 그런 게 안타까워요. 자꾸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거 이론이 아니에요. 이거는 아주 상식이라고 해요. 상식.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다 없애버렸잖아. 다 없애버린 요거 하나 남겨놓은 거야. 이게 왜 이런 거를 이해하려면은 이건 알아야 되거든. 아무리 안 한다 그래도. 그래서 이게 뭐예요? 렉탱귤러. 이게 뭐예요? 싱크. 이거 왜 한다고요? 이런 거 이해하는 기본 이론이 되는 거예요. 울트라 와이드밴드가 왜 가능한 기술인지. 잡음보다도 더 낮게 쓴다는데 누가 뭐라 그럴 거야? 아무 뭐 하자가 없어요, 법적으로. 그러려면은 여기가 낮아지면요. 여기가 낮아지면요. 여기가 넓어지는 거예요. 네, 그게 스케일링이라는 거예요. 아, 나는 이게 뭔지 몰라. 나는 뭐 정보 처리야. 뭐 하나도 모르겠어. 그런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그 MP3 가지고 이게 어학 공부하실 때 MP3 가지고 어학 공부하실 때 처음에는 잘 히어링이 안 되면은 속도를 느리게 하잖아요. 속도를 느리게 하면은 어떤 소리가 나와요? 굉장히 늘어지는 소리 나오죠? 낮은 대역의 주파수가 나온다는 거야. 그런데 나중에 이제 실력이 좋아져가지고 1.5배속으로 하면 어떤 소리가 나와요? 삐리삐리삐리삐리 나는 고역 주파수가 나오죠? 이게 주파수가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거 하나만 챙기자고요. 이렇게 생긴 거 렉탱귤러라 그래요. 요거 바꾸면 이렇게 가을 같은 모양이 만들어져요. 이거를 싱크라 그래, 싱크. 이거 바꾸는 기술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한다고요? 스케일링 공식을 이용해서 탁
끝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왜 중요하다고요? 이런 것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시대매이가 뭐죠? 예? 시대매이가 이게 여러분들이 CDMA SS가 뭐냐면 스프레이드 스펙트럼, 스프레이드 스펙트럼, 스프레이드 스펙트럼, 스프레이드 스펙트럼 통신 기술이 CDMA인데요. 이 스프레이드 스펙트럼을 연구하던 연구원들이 누구냐면요, 제이콥스하고 그저 캘컴 만든 그 아저씨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 이거 연구하던 연구원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벤처 회사 차려가지고 캘컴이라는 거 만들었고. 거기서 이제 얘기한 기술을 우리가 세계 최초로 사다 쓴 나라고요. 개발한 게 아니고 걔들이 만든 걸 돈 주고 사다 쓴 최초의 나라가 우리고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스프레이드 스펙트럼. 스프레이드 스펙트럼이 뭐죠? 이 기술이에요, 이 기술. 그래서 이거를 쫙 스펙트럼 확산시켜버리면요. 이게 쫙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명이서 통신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코드 디비전 멀티플 FSS 기술. 그래서 이제 샤넌의 통신 용량 공식으로 쓰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촥 하면은 보낼 수 있다 이런 얘기야. 요게 안 좋아도 이게 여러분들이 이리면은 이거는 신호하고 잡음하고 똑같은 거죠. 네? 이거 이해되세요? 이렇게 되면은 누가 더 큰 거예요? 누가? 응? 얘가 더 큰 거죠? 그죠? 이렇게 되면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비화가 되는 거야. 비화. 비화. 비화가 뭔지 알죠? 알아먹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야. 잡음이 더 커져 버리니까. 이렇게 돼도요, 이거를 스프레이드 스펙트럼 시키면 내가 보낼 수 있잖아요. 이게 여기서 얘기하는 기술이란 말이야. 이런 기술들에 대한 펀더멘탈은 다 요 안에 들어있어서 요거를 얘기한 거니까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요. 처음 오신 분들은 아, 이 사각형처럼 생긴 거를 렉탱귤러라고 그러는구나. 이거를 표기하는 방법은 앞대가리는 크기 쓰는 거고 아, 여기 쓴 도메인을 쓰는 거고 폭은 여기다 쓰는 거구나. 이거를 주파수 도메인 바꾼 거를 푸리에 변환이라고 그러는 거구나. 그럼 가오리 같은 놈이 만들어지는구나. 여기가 대역이라고 그러는구나. 대역. 이거를 협대역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넓어지는 걸 광대역이라고 그런다. 그럼 이거는 초광대역이 돼요. 그러면 이 정도 되면은요, 아, 이게 울트라잖아. 울트라, 울트라. 여러분들이 CDMA도 어떻게 배웠어요? 그 다음. 이거 기억나요? 이게 있잖아요. 이게 IS95 버전이요. 1.25메가에 확산시켰던 거고요. 와이드가 이렇게 확산시켰던 거예요. 확산이 자꾸 넓어지잖아. 확산시키는 대역이 1.25에서 5메가, 10메가로 넓어져서 이름을 와이드라고 붙였던 거예요. LTE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 HSTPA, HSUPA 이런 거 있었죠? 그런 게 이 와이드였었잖아. 그게 다 아, 이런 기술을 썼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아, 여러분들한테 내가 프리에 변환 얘기하려는 거 절대 아니에요. 요거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 요거요. 이게 뭔지. 아,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거 하나는 해야 된다. 다른 거 다 하나더라도. 요거, 요 두 개는 하세요. 그러면 돼요. 나머지 지금 뭐 추세 봐서는, 예, 뭐 제가 이렇게 어렵게 얘기해도 안 나올 거예요. 그냥 이것만 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프리에 변환이 뭔지 면접 볼 때 얘기하실 수 있어야 돼요. 프리에 변환이 뭡니까? 이렇게 하면 얘기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한 번에 합격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자, 필기 합격해서 되게 기분 좋았는데, 면접 한번 떨어졌어. 몇 개월 걸려요? 6개월. 근데 6개월 동안에 뭐 아주 뭐 소화도 안 될 것 같아. 스트레스 엄청 받아가지고. 그죠?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기간이 아니야. 또 봤는데 또 떨어졌어. 1년이야, 1년. 그러면 1년 동안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느니 차라리 지금 할 때 조금 이런 것 좀 해가지고 그냥 나중에 스트레스 안 받고 끝내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게 좋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통신이론화 나면은 면접할 때 엄청 고생하실 거라는 거 생각하시고 지금 뭔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겠지만
제가 하라는 것만 하세요. 그러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프리에베라는 아주 중요한 기술이다. 꼭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또 하나 이제 그 프리에 변환이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 프리에 변환이 변조해서 쓰는 기술이에요. 변조. 이 변조를 모르면 안 되잖아요. 시간이 또 갔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시험 1교시가 100분이고 2교시 100분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수업 시간은요, 가급적이면 100분에 맞춰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분이 나는 집중력이 떨어져 가지고 난 50분하고 10분 쉬자 50분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도 그게 편해요. 그런데 자꾸 왜 100분을 채우려고 그러냐, 그 몸이 거기에 좀 적응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100분 동안 앉아 가지고 집중력 있게 쓰실 수 있는 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왜 좀 빨리 쉬면 안 되냐 뭐 그런 분들 있었어요. 그거에 대한 답은 100분에 맞추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 이제 거의 100분 됐기 때문에 쉽게요. 응?